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자락에 신라시대 지정대사가 창건하고 조선시대 세조가 동쪽에 자리잡은 기도원이라고 해서 동불암이라고도 불리웠던 불암사와 또 조선시대 왕릉이 자리잡은 태릉, 강릉, 동구릉, 광릉 중에 구리시에 자리잡은 9개 동구릉 중 일부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불암산의 두 암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2시간 10분 만에 남양주시 별내동 천보사와 불암사 입구에 도착했어요. 약 1.5km 거리의 불암사를 향해 출발합니다. 기념 촬영 먼저 하고 갑시다. 움직이지 마세요. 동생하고 약간 경사진 아스팔트 포장길이 계속되네. 천보산 민족 기도원 입구를 지나갑니다. 여기는 소형 주차장이고 관광버스는 여기까지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주문 앞에 있는 남양주 관광 안내판이고 바로 일주문 앞에 카페가 있네요. 불암사를 여기서 잠깐 소개하죠. 신라 헌덕안과 헌강왕 사이에 지증국사가 창건했고 그 후 도선국사와 무학대사가 중창했대요. 조선 세조는 한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원찰을 두는데 이 불암사를 그 첫째 번 기도도량으로 삼았대요. 또 이 산에는 6.25 초기 활동한 육사생 유격대들의 진지가 있다네요. 여기 불암산에 대한 소개와 안내판이 마련되어 있네요. 갈림길 앞에 있는 안내판이야. 갈림길 바로 위에 있는 이정표인데 해발 145m. 그 지금 갈림길 있는 우측으로 석천암 가는 길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불암사구만. 들려봐야지. 저 위로 해서 왼편으로도 정상하고 깔딱고개 천보사 가는 길이 있구만. 천보사는 0.47. 대웅전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나오는 커다란 건물이 극락전이에요. 이제 극락전 밑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극락전을 들어가기 전에 작은 연못이 나오고 그 작은 연못 앞에는 포대화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포대화상은 민중의 기흉화, 복과 날씨를 아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공약물을 포대에 넣고 다니면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눠준다는데요. 왼쪽 아래쪽 극락전 아래를 지나서 대웅전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대대적인 공사 중이네요. 소리 중이구만 사방에. 왠지 약속하지. 대웅전 앞에 있는 석탑. 왼쪽에 있는 범종가.
대웅진 앞에 왔는데 왼쪽으로 범정가 다음에 지장전 그 다음에 대웅전 오른쪽으로는 칠성각, 산령각, 신통전 대웅전 앞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칠성각에 왔어요. 대웅전 벽화 대웅전 바로 뒤로 12지신이 있는데 그 12지신이 도열한 끝에는 바위에 조각된 마의 삼전 불상이 있는데요. 불암산은 조선시대에 임금을 지키는 산이라고 해서 이 산 주변에 태릉, 강릉, 동그릉, 광릉 등 많은 왕릉이 주변에 있고 북서쪽으로는 수락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피람산, 천보산으로 불루어지기도 한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보이네요. 저거 한번 날려. 직선으로 보이네요. 왜 좋아요, 머리. 나플라플라. 예. 임무 회님 오셨었잖아. 나무 살지. 거기 갈 사람은 딱 애들 중에 하나 있다. 가람지 광장인가 거기. 불암산 위에 구름이 여유롭게 지나가고 있네. 저 바위 길이 얼마나 힘든가? 여기는 갈려? 안 가! 안 가! 절에 갈려고 절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절에 길에서 또 온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반짝 이거 해? 그래. 너도 해야 돼. 같이 어려. 반짝반짝. 예. 반짝반짝. 유치원 들어오는데 몇 달이나 됐지? 아이고, 고만, 완전 고만이야. 유치원 다니다 말아서 그걸 다니고 올려. 불암사 뒤에 있는 벽관대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라고 돼 있네. 이 안에 좀 말씀이 또 컸는데 왼쪽에 있는 벽화요. 지장전에 와서 내부를 살펴보죠. 조선시대 세조는 한양을 중심으로 사방에 원찰을 정했는데 동불암 서 진관, 남 사막, 북 승가 등 네 곳을 기도 도량으로 정하고 네 곳의 기도 도량을 정했는데 동쪽에 있는 이 불암사를 첫째로 꼽았대요. 불암사를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건물 밑으로 들어왔던 이 극락전을 다시 그 아래로 해서 나갑니다.
성낙정 아래쪽에는 불일각이라고 상품 판매소 보면. 여기까지 차량이 운행되네.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화장실 옆에 있는 안내판이요. 이래서도 등산로 입구가 있네. 이건 화장실 해우소고 올라올 때 봤던 데인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포화대상 앞에는 연못이 있고 그리고 연못 옆에는 비석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비석 앞면인데 역시 알아볼 수가 없고. 해발 160m 불암사에서 올라왔던 길로 뒤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쉼터에서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넉넉해서 환담을 나누면서 편히 한동안 쉬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어? 이거 잡을 줄 알아? 먹어봐야 알겠는데. 출발했던 불암사 입구에 도착해서 불암산 동남쪽에 있는 구리의 동구릉으로 출발합니다. 군부대 앞에 있는 선승공원을 앞을 지났습니다. 사적 제193호 동구릉에 도착했습니다. 1시 40분 해발 35m의 동구릉에 왔습니다. 동구릉은 약 450여 년에 걸쳐서 조성된 아홉 개의 능이 모여있는 조선 최대의 왕릉군. 이곳에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어 있다네요. 얼마요? 오른쪽으로 역사문화관. 이리 와, 빨리 와요. 어, 나? 예. 네. 아니, 아까 내 그 티셔츠 돌린 거 인터넷에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1시 44분 35분. 아, 여기도 어째 보기 싫은 사람이 껴있네. 몸과 마음을 엄숙히 하고 여기 묻힌 분들께 예를 갖추려는 홍살물을 지납니다. 나뭇잎은 햇빛을 찾아 위로 뻗어나가지만 뿌리 끝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찾아 땅 밑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시 51분 오른쪽으로 보이는 제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정 오품과 구품이 근무하던 곳이고 제례 때는 제관들이 제례를 준비하던 제실 앞에 갈림길인데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길은 왕의 숲길로 가는 길이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왕의 숲길로 들어가 볼래요. 숲속 나무 및 작은 공간 몇몇 곳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동그라미 교실로 가봅니다. 어디로 가요? 동그라미 교실은 거가 끝이네. 통나무 건너기? 통나무 건너기. 네모 교실.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맑은 물 교실. 너는 그 안에서 났구나. 왼쪽으로 숲속에 연못이 있네. 숲속에 연못 대나갑니다. 모래 놀이터. 큰 길에 나왔어요. 왼쪽으로는 경릉, 승릉, 해릉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 바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릉이네. 21대 영조와 두 번째 왕비 정순 왕후의 능입니다. 이 왼쪽에는 빼요. 여기
여기 빼요. 그래야 그래 사진 버려. 각각의 능마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해서 유명한 분이죠. 아, 아직 핏종 밝게나 있어, 그지? 원둥이 올라가 보죠. 원둥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원릉 오른쪽에 있는 정순왕후 빈릉이고 또 옆에 바로 왼쪽으로는 영조대왕 비문이고 또 옆에 또 있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건 영종대왕 빈릉이요. 영릉 오른쪽, 원릉 오른쪽 휘릉으로 가는 중인데 휘릉 앞에 왔습니다. 이릉은 16대 인조와 두 번째 왕후 장렬왕후의 능입니다. 여기도 홍살문이 있고 휘릉에 들어가 볼게요. 휘릉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강등마다 정자각의 내부는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조선 왕릉의 기본 구성도를 올려봤습니다. 휘릉이고 그 오른쪽에는 비석인데 장렬왕후 휘릉. 휘릉에서 나와 홍살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보죠. 건원릉 앞에 왔는데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능이라고 돼 있네. 돌아갑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의 뛰어난 장군으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고 1899년 대한제국 선포 황제로 추존됐대요. 건원릉 앞에 있는 이정 안내판 그리 직진하면 주차장으로 가는구먼. 왼쪽으로 저 위에가 목릉인 모양인데 언덕 위에 있는 14대 선조의 무덤이에요. 목릉은 14대 선조와 첫 번째 왕비 의원왕후, 두 번째 왕비 인목왕후의 능이래요. 일본의 침략인 임진 정유 재란을 겪은 왕이지요. 나가는 길 우측에는 연문으로 들어갔다가 홍살문으로 나갑니다. 문동왕과 현덕왕후 중하고 왼쪽으로는 그 부좌광이라고 쓴 올라가 봅니다. 같은 형식이야? 조선국 문종대왕과 현능 현덕왕후 부좌광. 아, 돌아봐요. 문덕왕과 아니 누구? 현덕왕후 그 앞에 있는 안내표. 이 주차장 나가는 길인가 본데 그 왼쪽으로 또 능이 하나 있어서 오는데 옆으로 들어가서 저쪽 비각을 보고 그 다음에 홍산문으로 나가려고. 아, 그 오른쪽에 있는 비문은 순흥 추존 익종대왕 비문 그리고 추존 익종대왕 비능 수릉이라고 돼 있네. 오른쪽에는 추전 문조익 황제 비문, 그 다음에 문조익 황제 비문, 뭐 마찬가지네. 거기서 바라본 묘인데 전부 출입금지요. 여기도 올라가는 봅니다. 제수 진설도가 나왔네. 마찬가지. 지금 수릉을 다녀서 홍살문 앞에 나왔습니다. 수릉.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2시 43분? 예, 여기 저 제실 앞에 왔습니다. 오른쪽에 다리가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숲속길 가는 길이고 2시 47분 동구릉 홍산물 나갑니다. 안에는 9곳의 등마다 홍산문이 있다고 써 있어요. 해설사의 집 앞에 휠체어 유모차 보관소가 있네. 사적 제193호.